안녕하세요. 멸치랑 콩이랑입니다. 또 이렇게 아침 일찍이 폰을 들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죄송한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이 애니시다 이 아이 그 보내달라고 하신 분 통화는 오래 길게 했는데 어떤 분인지를 문자를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분 그 애니시다 보내달라는 분 포장이 된다 안 된다 뭐 보낸다 보낸다 보내달라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분 꼭그 저한테 전화를 주세요. 그리고 오늘 토요일 날 심으러 가야 되니까 오늘 꼭 보내달라고 하신 분 있잖아요. 그분도 제가 지금 뭐 전화번호가 누구하고 통화하고 뭐그 시간대에 통화를 한게 많아가지고 도저히 뭐알 수가 없어서 그분하고 또 이름이 한분 입금은 됐는데 제가 문자 확인을 도저히 못하겠어요. 문자 확인이 많고 문자 확인만 오래 하고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분 제가 이름을 거기 올려놓을 테니까 그 고정 댓글란에다가 올려놓을 테니까 저한테 전화 한번 주세요. 그리고 여러분들께 양해 말씀 구합니다. 영상 올린 지 10분도 안 돼서 제가 문자가 그렇게 많이 와 있는 줄로 몰랐어요. 저는 전화 받는다고 문자 확인을 안 했는데 전화도 계속 막 끊어질 사이도 없이 계속 연결해서 전화가 오고 해서 제가 이제 전화 오는 분한테 이제 가능합니다, 가능합니다 했는데 20분 영상 올리고 20분 돼서 마감이 다된 거예요. 막이 시간 그걸로 보면 그런데 제가 전화 받는다고 문자 확인을 못 했고 지금 싹소론 같은 경우에는 흰색이 10개 정도도 채 될까 말까 한데 20명이 넘을 정도로 주문을 했고 그리고 이제 다른 꽃들도 제가 전에 무료 나눔할 때는 무한정으로 있어서 제가 이제 다 보내드리고 했는데 많이 보내드리고 양도 많이 보내드리고 했는데 이제 지금은 이게 이제 하단에서 그 번식이 돼가지고 그걸 이제 파서 보내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많은 양을 보내드릴 수도 없고 그리고 노지에 지금 땅 속에 있기 때문에 또 글라디올러스나 뭐 이런 것들은 양을 확실히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주문받은 것도 이제 지금 입금된 분들만 가지고도 지금 모자랄 정도로 되어 있거든요. 싹소롬은 정확하게 모자라고. 그래서 싹소롬 같은 경우에는 싹소롬만 주문하신 분들, 꼭 싹소롬만 주문하면서 주문한 그런 분들한테만 먼저 선별적으로 보낼 거예요. 각종 이것저것 꼭 보내면서 싹소롬 흰색 보내달라 이런 분들은 내가 뒤로 미룰 겁니다. 왜냐하면 돈은 입금이 되어도 그래도 이제 그꼭 싹소롬이 갖고 싶어서 주문하신 분들이니까 그래서 그런 거 이제 이해해 주시고 입금이 되어도 다뭐 보내줄 수 있는 상황이 왔어요. 지금 현재로. 그래서 최대한 제가 보낼 수 있는 양을 보내면서 또 입금된 분들 또 보내드리려고 노력은 하겠지만 보내다 보면 없으면은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까지 전화가 오고 문자가 많이 올 줄은 예상을 아예 못했습니다. 제가 어젯밤 12시까지 정리를 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겠고 완전 멘붕에 빠지고 머릿속이 실타래가 엉긴 것처럼 아무리 정리를 해도 정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아침에 일찍이 정리하다 하다가 제가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세상에 누가 뭘 시켰는지 그런 것도 모를 정도로 어제 정신없이 보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처음이라서 저는 전화 와봐야 문자 뭐 주문 와봐야 한 10분, 많아봐야 15분, 20분 그렇게 생각하고 저는 쉽게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어젯밤까지 제가 이제 중복되는 것, 전화번호 다 적어보면서 중복되는 전화번호 빼고도 한 7, 80명이 돼요.
제가 그래서 급하게 마감 중단, 분양 중단합니다. 영상을 올렸거든요. 썸네일을 바꿨어요. 계속 뭐 오늘까지도 계속 올것 같아서 바꿨습니다. 여러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내 난생 처음입니다. 이렇게 머리가 엉망진창이 되게 일 처리가 되는 거는 이 정말 난생 처음이에요. 죄송합니다. 정말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 전하면서 앞으로는 좀일 처리를 깔끔하게 그렇게 이제 하고로 이제 계획을 세워야죠. 아, 저는 이렇게 올줄 몰랐어요. 그뭐 별로 좋지도 않은 거뭐 사는 분들이 있겠나 싶어서 무료 나눔이라면은 또 제가 생각을 달리 했겠지만은 돈을 받는다고 했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 그 개가 문제였나 봐요. 개 유기견 키운다고 전화 오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문자에도 그렇고. 아이고 세상에. 개 때문에 개판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아, 어쨌든 죄송합니다. 웃어서 죄송하고 죄송합니다. 아이고 참. 세상에 이런 일이 다 있습니다. 일단은 제가 정성껏 보낼 수 있는 데까지 보내겠습니다. 혹시 입금하고도 제가 입금 환불을 해주는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으니까 여러분들 마음 비우시고 뭐 받으면 좋고 안 받아도 그만이다. 그냥 그렇게 좀 생각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